오픈 전부터 길게 늘어선 줄. 3시간 만에 하루치 웨이팅 마감. 기묘한 이유로 순식간에 핫플이 됐다는 부산의 이 음식점. 사장님 성함이 정씨이시고 대만 음식을 다루셔서 정대만이라고 됐는데 이게 슬램덩크 캐릭터 이름이랑 맞물리면서 화제가 됐다라고.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인기몰이 이후 내 이름을 말해봐! 의 주인공 정대만과 이름이 똑 닮은 이 가게에 수많은 슬램덩크 팬들이 몰리기 시작한 건데요. 손님들이 가게를 즐기는 법도 가지각색. 맛있는 우육면에 포토카드 예절샷은 기본. 간판 앞에서도 인증샷을 남기고 굿즈를 쭈르륵 늘어놓고 인증샷을 또 찍고. 주인공들과 비슷한 신발을 맞춰 신거나 만화 속 장면을 따라하기도 합니다. 이거 다 더현대 가서 사신 거예요? 네, 때 아닌 매출 상승에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실 사장님을 직접 만나봤습니다. 국영대 앞에서 대만 음식점하고 있는 정재훈입니다. 대만 요리 중에서 제일 유명한 우육면 중심으로 팔고 있습니다. 이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. 원래 여행 다니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. 그래도 찰나에 원래 음식은 뭐 두루두루 다 할 줄 아니까 장사를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고민하던 찰나에 대만 음식점 정대만 이런 얘기를 추천해 준 거예요. 정대만 좋지?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. 사실 슬램덩크 영향이 없다고 절대 말할 수가 없죠. 예전에는 이거 하기 전에는 학원 했었어요. 수학 학원. 혹시 네. 그 경기도 네. 부천에 있는 슬램덩크 학원이라는 데가 있다고? 잘 몰라요. 거기도 유명해졌나요? 저기 원장 선생님이 강백호래요. 아 멋있다.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정 선생님이 대만 요리에 손대며 탄생한 정대만 식당. 이곳이 소문난 명소가 된 건 약 한 달 전. 슬램덩크 개봉하고 나서도 사실 똑같았었거든요 원래는.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손님층이 바뀌는 것 같은 거예요. 원래는 대만 분도 많이 오시고 연세 있으신 분들도 많이 오세요. 젊은 여성분들이 갑자기 많이 오셔서 음식 가져다 드리면은 카드 같은 거, 피규어 같은 거 꺼내서 사진 찍으시고 하시더라고요. 아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찾아본 거죠. 그래서 저는 잘 못 찾으니까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이 찾아줬어요. 쌤이라고 부르거든. 옛날에 제가 가르치던 애들이라서 쌤 뭐 댓글 엄청 많이 달렸어요. 가게 뭐 떠다니고 그래요.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. 갑자기 많이 오는데 이제 슬램덩크 특전이나 이런 거 들고 오셔서 그래서 알게 됐어요. 정대만 슬램덩크 OST 틀어주실 수 있냐고. 재료 소진이 점심에 다 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슬램덩크 이후로는 계속 점심에 마감하는 날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름만 같지 뭐 여기 뭐 슬램덩크 관련된 것들 아무것도 해놓은 거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놀랬죠. 뭐 서울이나 대구나 뭐 광주나 이런 데서 너무 멀리서 오셔서 다 신기하죠. 저는 그런 거 쓴 세대가 전혀 아니니까 사실 연예인 카드만 봐도 되게 뭐 요즘에 이런 걸 들고 다녀 막 이랬었는데 그리고 명함 같은 것도 막 직원들이 뽑아서 붙이는 거 보니까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보면은 다 대부분 아 옛날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놀렸었는데 슬램덩크 다시 보네?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보던 건데 20살 이런 애들이 어? 저걸 만화도 다시 보고 애니메이션을 본다고? 약간 이런 느낌이죠. 잘 하영이 네. 세대 때도 슬램덩크 많이 좋아했고 네네네. 특히 정대만은 진짜 인기 최고였잖아요. 네네. 슬램덩크 개봉하기 전에도 자기 이거 정대만이에요? 이렇게 묻는 사람 있었어요. 아 엄청 많았어요. 특히 저희 나이 때 분들 오시면은 슬램덩크 관계 있나? 이런 얘기 많이 하셨죠. 슬램덩크 옛날 다 우리 나이 때는 다 봤으니까 그때 그냥 만화책 보고 그 나오는 날 되면은 책 만화방 가가지고 뭐 보든다든지 그리고 농구하면서 하나씩 지정을 한 거죠. 역할을 삼전수는 던지고 싶은 애들은 뭐 정대만이라고 하고 그 명장면이라든지 왼손은 거들뿐 이런 거 있잖아요. 네. 사장님께서 제일 좋아하셨던 캐릭터는 누구였어요? 금백호 좋아했던 것 같아요. 정대만은 아니었던 걸로? 다시 보니 이 장면 네네. 정말 최고지 싶었던 거 혹시 있으세요? 아, 그 항상 슬램덩크 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인데 마지막에 그 상황 이기고 나서 서태웅이랑 강백호랑 이렇게 착 하이파이브 하는 장면? 네. 야 역시 이거지 싶더라고요. 네. 사장님의 추억에 새로운 추억이 더해지게 된 정대만 식당. 저희 말고도 방금 옆 테이블에서도 그렇고 다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게 있어서 약간 기쁘다라고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. 좋아요. 이런 추억을 쌓게 되고 추억을 만들 수 있어 고맙다며 손님들이 남기고 간 편지도 여러 통. 그런데 정대만 식당은 이번 주에 영업을 종료하게 됐습니다. 음식점을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. 재계약할 때쯤 됐는데 2년을 더 할 자신은 없어서 여기서 난 그만하는 게 맞겠다 해서 안타깝지만
그만하기로 했습니다. 멀리서 찾아와 주시고 못 오셔서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빨리 문 닫게 돼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아무도 모른 채로 이렇게 조용히 문 닫는 것보다는 이렇게 줄 서는 가게로 문 닫는 게 좀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. 이제는 추억으로 남게 된 부산의 대만 요리 맛집. 잘 먹었습니다. 다른 곳에서도 한 번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영업 종료하시지만 앞으로의 다른 길도 응원하겠습니다. 파이팅. 내 가게 이름이 뭐지? 정대만!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.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.